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태안여자중학교 과학실입니다. 오늘은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베르디 아이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화려한 개선 장면일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다 공연을 보러 왔다가 이막의 개선 장면이 끝나면 이제 볼 거 다 봤다며 집에 가는 관객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페라 아이다의 진짜 재미는 3막과 4막에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주인공들의 갈등과 긴장은 더욱 팽팽해지고 감동 또한 커진답니다. 그러니 2막 끝난 뒤 절대로 집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끼리, 알, 낙타의 행렬은 결코 오페라 아이다의 핵심이 아닙니다. 대규모 야외 무대의 경우 넓은 무대를 볼거리로 채우기 위해 여러가지 동물들을 등장시키는 것뿐 스토리나 음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고 있는 동안 이집트 국왕은 운하 개통 기념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오페라를 공연하고 싶어 베르디에게 작품을 의뢰했습니다. 이를 위해 운하가 개통되는 1869년 이때 맞춰 카이로 오페라 극장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와의 계약을 본 리더와 했던 베르디는 일단 의뢰를 거절했다가 프랑스의 이집트학 연구가인 오기스트 마리에트의 짤막한 소설 초고를 읽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소재로 대본을 써서 오페라를 만들면 대단히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아이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오페라는 운하가 개통되고 2년이나 지난 187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야 카이로 오페라 극장에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한해 전에 오페라 작곡은 끝났지만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 바람에 프랑스에서 제작한 무대 의상을 세울 수가 없었다는군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표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파라오가 통치하는 고대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와 나일 강변의 도시 헤베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지금도 이집트의 관광 상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레이저 빔을 쏘며 현장감 있는 야외 공연을 펼치기도 하지요. 콜로세움과 비슷한 외관을 가진 이탈리아 베로나 야외 극장은 1913년부터 거의 매년 여름 아이다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은 6월 중순에 시작해서 8월 말까지 계속되는데 올해는 프랑코 제피넬리가 연출한 아이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이 오페라에서 인물들의 갈등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국경 분쟁이라는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갈등의 핵심은 이집트 장군 라다메스, 원래는 에티오피아 공주지만 전쟁 포로로 끌려와 이집트 왕궁에서 노예로 일하는 여주인공 아이다와 라다메스를 사랑하는 이집트 공주 암네리스, 이 젊은 주인공들의 삼각관계입니다. 라다메스는 등장하자 곧 청결한 아이다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신탁에 따라 에티오피아 군을 물리칠 이집트 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공주 암네리스는 라다메스가 승전에 돌아오면 결혼하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가 아이다가 라다메스와 사랑하는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같은 질투에 휩싸입니다. 라다메스는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오고 에티오피아 포로 가운데는 신분을 감추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왕 아모나스로가 섞여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 아이다를 시켜 라다메스에게서 이집트
아르투 군대의 기밀을 알아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밀을 누설한 아다메스는 절망에 빠집니다. 아모나스로가 아이다와 함께 에티오피아로 가자고 아다메스를 설득할 때 암네리스 공주가 나타나 아다메스를 반역죄로 체포하게 되는데 아다메스는 필사적으로 아이다와 아모나스로를 도망시킵니다. 암네리스는 아다메스에게 아이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며 살려주겠다고 말하지만 아다메스는 신전 사제들의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채 산채로 돌무덤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 짐작한 아이다는 미리 돌무덤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다메스를 맞이해 서로의 굳건한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베르디 아이다 클래식 명곡 명연주 이영숙 감사합니다.